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영상 처음 잔디 올린 영상 올린 현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저쪽 끝에 사람 다닐 수 있게 판석을 깔고 그다음에 네, 이쪽도 판석을 까는 작업을 하려고 왔습니다. 잔디들 엄청 잘 자랐죠? 그때 4월인가 와서 자란 것 같은데 잔디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현장 작업하는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요 사이에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판석을 깔 거예요. 판석 사이즈는 50에 50 사이즈를 깔 거라 미리 요 잔디를 걷어내고 깔게 미리 선 작업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선 작업 어떻게 하는지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판석 깔려고 지금 저 보이시는 벽 기준으로 22cm 정도 뛰었어요. 여기 사이를 보니까 950이더라고요. 그래갖고 500이니까 450이 남으니까 반 나눠서 약 220으로 떼서 이렇게 양쪽 끝에 쪽하고 쭉 보시면 저 끝에 말뚝을 박아서 실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을 기준으로 판석을 쭉 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디 위에 판석을 깔면 꿀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잔디를 50 간격으로 쭉 따고 그 다음에 판석을 깔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잔디로 메꿀 계획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용할 판석은요, 현무암 정형 판석 500에 500, 그 다음에 두께 50짜리 판석입니다. 보시면 사이즈가 50cm, 또 50cm,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네, 판석을 다 깔았습니다. 보시면 저 끝에까지 쭉 이렇게 실을 놓고 했더니 반듯하게 잘 깔렸죠? 이제 다 깔았고 요 사이는 흙 채우고
잔디를 집어넣으면은 반석 까는 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잔디 깔고 또 완성된 모습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단을 만드실 때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도 잔디가 있고 이쪽으로 화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 이대로 시공을 하시면 나중에 화단을 만들어 놔도 이 잔디들이 다 침범을 해요, 화단으로. 그러면 제거도 힘들고 잔디가 생각보다 침범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이 알루미늄 엣지입니다. 보통 이런 막는 소재들 다 엣지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알루미늄 엣지예요. 요거를 이제 땅을 파서 요 잔디 높이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묻으면 잔디가 안쪽으로 침범을 못 하겠죠. 네, 엣지 소재는 이런 알루미늄도 있고 나무로 하셔도 되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구로철판으로 잘라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단을 만드실 때 혹시 잔디랑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이런 엣지 설치하셔야 나중에 잔디가 침범해서 제거하신 일이 없습니다. 네, 알루미늄 엣지는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시면 핀하고 클립을 같이 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바닥에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시고, 이제 이쪽에서 연결이 되면은, 연결 부위는 이 클립으로. 90도로 되면은 요거 이렇게 꺾어갖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연결되면은 이런 식으로 껴서 연결하시면 되고, 90도로 연결되면 이 핀을 90도로 펴서 이렇게 딱 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현관 앞에는 다른 판석을 깔았어요. 화강암 잔다듬 판석. 사이즈는 30에 60입니다. 요 판석을 보여드리면 딱 이렇게 직사각형에, 이거 자꾸 선이 나오네요. 이렇게 잔다듬, 그러니까 평평하게 이렇게 다듬이 잘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판석도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네, 판석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쫙저 끝에까지 깔았고요. 50에 50각이라 발 스텝도 편해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지금 옆에 보이시는 판석이 30에 30인데, 30에 30은 약간 스텝이 안 편하거든요. 근데 50에 50은 스텝이 편하네요. 한 발, 한발 가기. 네, 이렇게 저 끝에까지 다 깔았고, 좀 흙이 보이시는 부분은 이쪽에 잔디를, 이쪽에 있던 걸 다시 깔아서 잔디를 놓고 땟밥으로 마사를 줘서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잔디가 살아나면서 다시 옆이 다 잔디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판석 깔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